네,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할발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분할발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슈도 많습니다. 그리고 분리발주와 유사한 개념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험생들이 좀 혼란을 겪는 오브젝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분리발주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6월달인가요? 7월달인가 하여튼 그 시점에 조달청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니까 눈에 띄는 문구가 몇개 있었어요. 첫 번째 문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할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값주기 실현에 대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소프트웨어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바로 분할발주다. 분할발주를 하게 되면 그 혁신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개발 업무의 체계적인 분할을 통해 전문성 강화가 향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될 거다라는 문구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두 개가 이제 분할발주가 주는 상당한 그 시너지를 요약한 문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제값주기에 대한 실현은 분리발주에도 있었던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소프트웨어 발주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말도 분리발주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의 목표는 사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는 이제 공공사업에 많은 부분이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됩니다. 그리고 분할발주는 어디까지나 분할발주가 나온 이유는 사실은 이제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의 저가 입찰입니다. 그래서 저가 입찰한 업체에게 선정이 되고, 그 업체가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의 제품을 납품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대국민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값 받기 운동 중에 하나다. 그게 이제 분리발주보다 분할발주에 좀더 제값 받기에 무게를 좀 두자.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발표 자료를 보면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분할발주의 개념도를 보시면, 크게 보면 이제 기능 분할과 공정 분할, 부품 분할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할발주에 대한 개념도가 나온 것은 미국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분할발주를 하고 있는데, 기능 분할과 공정 분할과 부품 분할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밑에 있는 또 그림을 하나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분할발주라고 하는 것이 분리발주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리발주는 여기 상단에 있는 공정분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분할발주고요. 나머지 이제 기능분할이나 부품분할 같은 경우는 거의 분리발주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언론에서 기사화된 것들은 전부 다 공정분할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정분할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지금 밑에 있는 이 그림도 공정분할에서 분할발주가 되었을 때 PMO가 그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기능이나 부품에 대한 부분은 분리발주 형태로 GS인증이나 CC인증이나 이런 인증을 받은 제품 위주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약간 개념적인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발주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결국 우리가 시험에 분할발주에 대한 답을 쓸 때는 선진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능 분할과 공정 분할과 부품 분할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이세 개를 기술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있는 표가 상당히 정리가 잘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념 보면 기능 분할은 공정에 관계없이 기능별로 구분한 거고요. 공정 분할은 이제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 구현, 시험으로 이어지는 공정 단계 분할이고, 부품 분할은 각각 서버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부품에 대한 분할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세우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할 발주이라면 이 공정 발주가 일반적인 분할 발주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 범주다라는 것을 보시고, 내용은 잠깐만 화면을 세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 분할에 예를 감았다니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정분할, 공공기관에서 이제 공정분할의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제시한 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분할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부와 전략계가 ISP를 먼저 하고 ISP의 세부, ISP에 나열되어 있는 세부 목록에 대해서 ISMP를 수행합니다. ISMP는 펑션 포인트, 기능 점수가 가능한 수준까지를 이제 명시화시키는 게 ISMP의 목적이고 ISMP의 산출물은 뭐냐면 결국은 ISMP의 산출물은 RFP가 나오는 게 ISP의 산출물의 최종입니다. 그래서 이 RFP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수주를 받아서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그 다음에 개발로 이어지는 이 공정 단계를 분할하자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이 측면에서 보면 분할 발주는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ISP와 그 다음에 ISMP 단계까지는 지금도 분할 발주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이슈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 설계와 이 테스트 단계, 요 단계가 그동안 이제 턴키 방식으로 많이 일괄 계약 방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결국은 앞으로 이제 분할 발주에 대한 이슈는 여기에서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 이두 개는 지금까지도 분할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제 분할 발주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전자신문사에서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그 10년 전에 분할 발주를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그 사례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수주에 대한 품질 저하, 주사업자 횡포, 공공기관 담당자 정보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할 발주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 중에 하나가 설계와 구축이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 뭐 상식적으로도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해소되면 좋으냐? 그거에 대한 이제 발생 원인을 일본과 한국을 비교를 해보니까 결국 이슈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 부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전산직 공무원이 없고 한국은 전산직 담당 저 정보화 담당관실이라고 해서 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잦은 이제 그 보직 변경을 통해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돼야 될것 같고 수주 대기업 횡포 즉 이제 과도한 하도급을 통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저기 턴키 베이스로 하게 되면 과도한 하도급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분할 발주를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역시 분할 발주에도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저가 사업 수주에 관행 프로젝트 관리의 부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PMO 제도나 또는 이제 상주 감리와 같은 제도를 보완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가사업 수주 관행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공공사업 입찰을 할때 보통 예가 산정이라고 합니다. 공공사업에서는 예가 산정을 하는데 그 예가 산정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14개 정도 그 유사한 사업에서 투입된 예전 가격을 14개 정도 산출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몇 개를 선별해서 평균가를 내는 게 예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가를 우리가 공공사업 발주 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수주기업들이 그 예가보다 한참 못 미치는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저가 입찰한 업체에게 낙찰이 되면서 이제 품질이 굉장히 문제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분할 발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역시 그 부분도 분할 발주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할 발주 부분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전자신문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그런 관보를 통해서 분할 발주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이제 시험에 답을 쓸때 조금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 금년도, 내년도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아마, 그 모양이 어떻게 갖춰질지는, 15년도, 16년도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